전 세계 유명 와인을 맛볼 수 있는 대전을 대표하는 축제, 대전 국제 와인페어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전시 인터넷방송 송규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대전 무역전시관과 한비탑 광장 1원에서 개최되는 2017 대전 국제 와인페어 입장권 사전 예매가 시작됐습니다. 대전 국제 와인페어는 전 세계 1만여 종의 와인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축제로 1일 입장권은 만 원, 핑거푸드를 포함한 1일 패키지 입장권은 2만 원이며 1일 패키지 입장권은 400매 한정 판매될 예정입니다. 또한 8월 25일까지 대전 국제 와인페어 입장권 사전 예매 시 20%의 조기 예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대전시와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1개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기준과 이행 절차 등을 담은 협약 이행지침을 마련해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대전시가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선도구간 2개 노선에 대한 도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추진한 노선은 대전산업단지 삼거리에서 한스코 공장까지로 기반시설 확충, 지중화 사업 등을 재정비했습니다. 대전시립박물관이 8월 이달의 문화재로 금강산도를 선정, 8월 한 달간 전시에 들어갑니다. 금강산도는 20세기 전반에 운전 조광준에 의해 그려진 그림으로 금강산의 산세를 담채로 표현했습니다.